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월 말에서 조선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 발생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조금 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먼저 그 조선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대표 조선사 5 종목 평균 상승률이 11%로 한달전 소개했을 때보다는 한10% 정도 상승했지만 아직도 코스피 대비로는 조금 부진합니다. 작년 강했던 현대 미포조선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4%로 업종 내 최약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조선업 업황이 정말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선가는 상승 중이지만 발주량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가 관련해서는 일단 신조선가 지수가 작년에 하반기 좀 주춤했지만 올해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165.9포인트를 기록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LNG 운반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연동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발주량은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발주량이 전년 대비 한 45.7% 감소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업황 하락 사이클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주요 운임 지수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지금 신규 발주 동력이 좀 사라졌다라고 볼수 있고, 경기심 침체를 예상한 선주들이 벌크 선가 또는 화학물 운반선 같은 경우 발주에 좀 소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기의 회복 예상 시그널은 있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선박 발주 시장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LNG선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사 실적은 올해부터 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과거 수주 경쟁이 있을 당시에서 저가 수주했던 선박들 인도가 완료되면서 올해부터 고부가 가치 LNG 선박 인도가 향후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이오는 일단 신조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서 물동량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의 시나리오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직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요. LNG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빠른 인력 충원을 위해서 조선사들이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한 관계로 임금 상승을 매개체로 인력난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인력난 악재가 조선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실적 턴라운드에 좀더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하고 조선사 중에서 올해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사에 좀 주목하실 필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은 또 다른 종목을 아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이제부터 삼성중공업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종 내에 이제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좀 차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되는데, 2017년 3분기 이후에 5년 반 만에 분기 흑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단 분기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 있을 것 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및 수익 증가가 시작되는데, 사실 2020년까지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올해부터 3년 동안 LNG선 66척 인도가 좀 순차적으로 발생되어서 2014년 이후 온기 흑자 전환에 성공해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포인트는 부유식 LNG 생산 설비인 FLNG의 발주가 재개됨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속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발주된 FLNG가 5척인데, 이중 4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관계로 독보적인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 예상되는 FLNG는 2척에서 3척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삼성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수한 미국 델핀의 그런 최종 결정이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모잠비크와 캐나다에서 관련 결정이 나오는데, 모잠비크 1호기를 이미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바 있기 때문에 수주가 좀 유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 중뭐 최소 한기 정도는 수주가 기대되는데,
수주 목표액을 상대적으로 올해 삼성중공업이 다른 기업보다 높게 된 것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사실 반도체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삼성중공업도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 지금 4월부터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양 기관 모두 지금 200억 원대 중반대를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업종 내에서 수급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이미 전환된 것이 바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작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7,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1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붙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삼성중공업 7,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